지난 11월 6일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국제 관함식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해군이 7년 만에 참가하여 일본 이즈모 군함에서 펄럭이는 전범기인 우길기를 향해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향해 격려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국내에서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는 일본의 우길기 문양 복희 여화의 그림에서 뵙기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6일 일본이 개최한 관함식 행사에서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함을 탄 기시다 총리가 각국의 해군 함정을 사열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한국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이 지나가며 기시다 총리를 향해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제시대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본군의 군기이자 현재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상징인 우길기가 펄럭이고 있는 선상에서 7년 만에 참가한 한국 해군의 경례를 받는 기시다 총리는 한국 해군 함정의 경례를 받으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번 일본에서 개최된 관함식 행사에는 중국은 초청은 하였지만 불참을 하였고 러시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초청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미국, 캐나다, 한국 등 12개국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관함식 행사에 우리나라의 해군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야당인 민주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전범기라고 할 수 있는 우길기에 대해 격려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강력한 반대를 하였지만 결국은 참석을 강행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군에서 강단 있게 이순신 깃발이라도 개항하고 참가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길기는 구일본 군기라고 하며 1945년 패전일까지 사용하였습니다. 패전 이후에는 일본 해상 자위대가 우길기를 약간 변형하여 일본 해상 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둘 다 우길기이며 전범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본의 정치 세력은 일제의 과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가 반나치 법안을 제정해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의 사용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였으며 동시에 피해 당사국에 무한 사죄하는 것에 비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관련하여 중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만은 유독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하느냐 하며 반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황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상징인 우길기 문양은 다른 나라의 공식 기관의 상징기에도 유사한 느낌이 나는 것들이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공군기, 북마케도니아의 국기,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의 주기 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길기 문양은 과연 일제의 독창적인 도안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복희 여화도입니다. 7세기경에 조성된 아스타나 고분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오오타니 탐사단이 1902년부터 1914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서 트루판 등 중앙아시아 등지를 탐사를 하였으며 그때에 많은 유물을 발굴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그중 일부의 유물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박물관에 보관을 하였다가 패전 후 일본으로 반출하지 못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소유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희 여화도입니다. 아스타나 고분이 발견된 트루판은 현재의 신장 위구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5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창국이 존재했던 지역으로 지금까지 400여기 이상의 고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복희 여화도를 자세히 보니 상단과 하단에 동그란 빗살 모양의 문양이 있는데 위쪽은 해인 것 같고 아래도 위와 똑같은 해로 보입니다만 다른 복희 여화도를 보면 아래쪽의 문양은 달로 묘사된 것이 많이 있고 또 해와 달 그리고 별자리 등 소우주를 표현한 것이라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을 보면 아래쪽에 달이 있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왼쪽에 있는 여화의 볼에 있는 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 혼례식을 할 때 신부의 볼에 바르는 연지인데 똑같은 모습이네요. 이 정도면 복희와 여화는 중국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포함한 북방민족의 조상이라고 주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위쪽 문양에는 18가닥의 붉은 햇살,
아래쪽 문양에는 16가닥의 붉은 햇살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일본군의 군기인 우길기, 현재 약간 변형시켜 일본 해상자위대기로 불리우는 우길기와 아주 유사하게 보입니다. 복희 여화도는 일본의 오타니 탐험대가 중앙아시아 등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스타나 지역의 이스타나 고분에서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좋게 말해서 발굴이지 실제로는 도굴하여 탈취해 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역 이름인 이스타나는 한자로 아사탐나라고 표기를 합니다만 이는 우리의 단군 조선의 수도 아사달과 똑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와 붙어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의 수도의 이름도 아스타나이었는데 2019년에 전임 대통령의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아쉽게도 지금은 누르술탄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민족의 고대 국가 단군 조선의 초기 수도인 아사달이 이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뭔가 친연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오오타니 탐험대가 이스타나, 즉 아사달에서 탈취한 복희여화도라고 하는 그림 속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해와 햇살이 일제의 우길기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bye. See you.